경기도가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노동국 신설 1년을 맞아 도는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던 경기도가 신설 1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 해고 대응, 청소원, 방호원, 플랫폼 노동자 등 휴게 여건 개선,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지급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간 경기도는 노동자가 소중한 가족들에게 웃음을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5개 권역의 건설 현장 노동안전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해 권리 보장 교육과 집단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5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밝혔습니다.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도는 먼저 노동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촘촘한 노동 감독이 가능하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도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 안전 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 안전 지킴이는 산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으로 제도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경기도는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전략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 나머지 전환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저임금 8,590원보다 21% 높은 1,364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보호 확대 강화 전략에 대해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 등과 연계해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밝혔습니다. 중앙, 광역, 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가 당면한 노동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5가지의 추진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